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진입할지 공개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아, 오늘은 리오프닝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 하면 좀 생각나는 게 뭐 여행, 뭐 카지노, 뭐 면세점 상당히 좀 많은데 사실 주가들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4월 달까지는 좋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리오프닝의 좀 효과가 좀 많이 퇴색이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이 4월 말까지는 상당히 힘든 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2분기부터는 좀 속도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수급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카지노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리포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강원랜드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좀 순매수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뭐 GK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수요가 뭐 인플레이션과는 좀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복 소비에 따른 어떤 그러한 가장 큰 제가 볼 땐 수혜 섹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화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 헐리우드 대작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영화들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CGV나 메가박스 같은 이런 영화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8개월 만에 좀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넘게 지금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터닝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5월부터 좀 신호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범죄도시 2 같은 어떻게 보면 대작들이 좀 나오면서 한 달에 보통 이제 손익분기점이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5월 달에도 이제 1000만 명이 좀 넘어가는 어떤 그 두 영화에 때문에 좀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GV 같은 경우도 이번 달부터는 좀 흑자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된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화관에서 이제 식사가 좀 가능하다, 뭐 취식이 가능하다는 좀 뉴스도 좀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료 쪽으로 어떤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이제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카지노, 지금 이제 영화 좀 말씀을 드렸고 여행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관련된 섹터 이번 주에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리오프닝 관련주였네요. 오늘 생각보다 리오프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 효과를 기대보다는 받지 못했던 상황 2분기부터는 지금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리오프닝 어떤 거 살펴볼까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묶였지만 사실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이제 토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토비스는 이제 카지노 모니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산업용 모니터의 그렇죠.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이 산업용 모니터에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레퍼런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의료용 모니터라든지 키오스크 쪽으로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규 투자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약 한 348억 정도가 지금 나왔고요. 충남 서산의 서천 쪽에 지금 국내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쓴 이제 전장 쪽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카지노 어떤 산업용 모니터에 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용 또 전장용으로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도 상당히 최근에 좀 주가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좀 캐파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실적의 가시성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2023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분명히 이제 라인이 좀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4년 정도
정도 되면 캐파가 한 5천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실적 가시성까지 같이 좀 담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부터 어떤 실적의 성장세는 분명히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또 이 회사가 좀 주주환원 정책을 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만은 좀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각까지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향후 3년간 단기 순이익의 최대 30% 정도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초가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토비스였습니다. 지금 뭐 카지노 모니터로 시작을 해서 점점 사업의 다각화를 이뤄지고 있고 그게 또 발판이 되다 보니까 증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들 캐파 확장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700원 함께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